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욥기 25장 1절에서 28장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빌닷의 셋째 담론.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받았다. 그분께는 주권과 공포가 있네. 당신의 높은 곳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 그분의 군대를 셀 수 있으랴. 누구 위에 그분 빛이 떠오르지 않으랴. 하느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리요.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결백하다 하리요. 보게나 달도 밝지 않고 별들도 그분 눈에는 맑지 않건만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랴. 욥의 여덟째 담론. 욥이 말을 받았다. 자네는 힘없는 이를 잘도 도와주고 맥없는 팔을 잘도 붙들어주는군. 지혜가 없는 이에게 잘도 충고하고 슬기를 퍽도 많이 깨우쳐주는군. 자네는 누구에게 말을 늘어놓는가? 자네에게서 나오는 것은 누구의 숨결인가? 그림자들이 몸서리치네. 물밑에서 그 주민들과 함께 그분 앞에서는 저승도 벌거숭이 멸망의 나라도 가릴 것이 없네. 북녘을 허공 위에 펼치시고 땅을 허무 위에 매다신 분, 그분께서 물을 당신의 구름으로 싸매시니 구름덩이가 그 물 밑에서 터지지 않네. 어자 위에 당신의 구름덩이를 펴시어 그 겉모양을 가리신 분, 빛이 어둠과 만나는 곳까지 물의 겉면에 둥근 경계를 지으셨네. 그분의 꾸지람에 하늘의 기둥들이 뒤흔들리며 놀라네. 당신 힘으로 바다를 놀라게 하시고 당신 통찰로 라합을 쳐부수셨네. 그분의 바람으로 하늘은 맑아지고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뱀을 꿰찌르셨네. 이것들은 그분 길의 한 조각일 뿐 그분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작은 속삭임만 듣고 있나. 그러니 그분의 권능의 천둥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나? 욥이 말을 계속하였다. 나의 권리를 박탈하신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 영을 쓰라리게 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하느님의 숨이 내 코에 있는 한, 맹세코 내 입술은 허위를 말하지 않고 내 혀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으리라. 나는 결단코 자네들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네. 죽기까지 나의 흠 없음을 포기하지 않겠네. 나의 정당함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며 내 양심은 내 생의 어떤 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나의 적은 악인처럼, 나의 적대자는 불의한 자처럼 되어라. 불경한 자가 잘려나가면 무슨 희망을 가지랴. 하느님께서 그의 목숨을 빼내가 버리시면 재앙이 그에게 닥쳤을 때 하느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는가? 아니면 전능하신 분께서 그의 즐거움이 되시겠는가? 그가 계속하여 하느님을 부르겠는가? 나는 자네들에게 하느님의 권능을 가르쳐주고 전능하신 분께 있는 것을 감추지 않겠네. 자, 자네들도 모두 보지 않았나? 그런데 어찌하여 헛된 생각에 빠져들인나? 이것이 악한 인간이 하느님에게서 받을 운명이요
난폭한 자들이 전능하신 분에게서 받을 상속 재산일세. 그의 자식들이 많다 해도 칼에 맞고 그의 후손들은 양식을 배불리 먹지 못하네. 생존자들은 흑사병으로 묻히고 그 과부들은 곡을 하지도 못하지. 그가 은을 흙가루처럼 쌓아 올리고 옷을 흙더미처럼 쌓아둔다 하여도 그가 그렇게 쌓아둔다 하여도 의인이 그것을 입고 무죄한 이가 그 은을 나누어 가지네. 그는 좀벌레처럼 제 집을 지은 것이지. 파수꾼이 만든 초막처럼 말일세. 부자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이 마지막. 눈을 뜨면 이미 아무것도 없지. 공포가 홍수처럼 그를 덮치고 밤에는 폭풍이 그를 휩쓸어 가버리네. 새바람이 그를 불어올리니 그는 사라져 가네. 새바람이 그를 그 자리에서 날려버린다네. 그에게 사정없이 몰아치니 그 손에서 달아나려고 바둥댈 뿐.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손바닥을 쳐대고 휘파람 소리 내며 그를 그 자리에서 내쫓는다네. 지혜 창가. 정녕 은에는 산지가 있고 금에는 재련하는 곳이 있다네. 쇠는 땅에서 얻어지고 구리는 바위를 녹여 붙는다네. 어둠의 경계를 두고 막장 속마다 찾는다네. 암흑과 흑암 속의 돌을 인가에서 먼 곳에 사람 발에 잇힌 곳에 갱도를 파 사람들에게서 떨어진 채 매달려 흔들거리네. 땅에서는 양식이 솟아나지만 그 밑은 불로 뒤집힌다네. 그곳의 돌은 청옥의 자리, 흙가루는 금을 품고 있다네. 그 길은 어떤 맹금도 알지 못하고 어떤 매의 눈도 본 적이 없으며 야수들도 디뎌본 적이 없고 사자도 그 위를 밟아본 적이 없네. 단단한 암석에 손을 대어 산들을 뿌리채 파헤치네. 바위에 갱로를 뚫어 그의 눈은 온갖 보석을 확인하고 물줄기를 흐르지 않게 막고서는 숨겨진 것들을 밝은 대로 가져온다네. 돈으로 살수 없는 지혜의 가치.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슬기의 자리는 어디리요? 사람은 그것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생물들의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네. 대양도 나에게는 그것이 없어 하고 바다도 그것은 내 곁에 없어 한다네. 금덩어리로도 얻을 수 없고 그 값은 은으로도 잴수 없으며 오피리의 순금으로도 살수 없고 값진 만호나 청옥으로도 안 되네. 금과 유리도 그와 같을 수 없고 진금 그릇들과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와 수정도 말할 나위 없으니 지혜의 값어치는 진주보다 더하네. 에티오피아의 황옥도 그와 같을 수 없으며 순금으로도 그것을 살수 없다네. 지혜가 어디에서 오리요? 슬기의 자리는 어디리요? 모든 생물의 눈에 감추어져 있고 하늘의 새들에게도 숨겨져 있다네. 멸망의 나라와 죽음도 우리 귀로 그에 대한 풍문은 들었지 한다네. 하느님께서 지혜에 이르는 길을 식별해내시고 그 자리를 알고 계시니 그분께서는 땅끝까지 살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이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양을 결정하실 때, 비의 법칙과 뇌성 번개의 길을 정하실 때 그분께서 지혜를 보고 헤아리셨으며 그를 세우고 살피셨다네. 그러고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네. 보아라, 주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며 악을 피함이 슬기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읽은 부분들은, 뭐랄까, 좀, 비유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읽은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때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13절, 27장 13절, 27장 13절 보면 그 밑에 각주, 주가 달려 있지요. 그래서 기억해갖고 밑에 써 있는 거 보면 13에서 23절을 초파르나 빌닷의 말로 이해하고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똑같은 이런 것들이 이 앞에서도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13절에서 17장,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논리나 그 말의 내용들이 새 친구가 했던 그런 것과 맞아떨어져요. 악인이 어떻게 되고, 악인은 벌을 받고, 그 권선징악, 상선벌하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의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욥의 말을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성경 우리가 성경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책의 형태로 만나지만 원전은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 말로 쓰여진 것도 있고 히란 말로 쓰여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또 보죠. 예전에는 지금처럼 인쇄한 게 아니라 필사를 해서 전해주고 남겨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차이들이 있고, 그리고 또그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섞였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가정 하에 이 내용은 욥이 한 말이라기보다는 친구들이 한 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된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우리 오늘 읽은 25장, 빌닷의 셋째 담론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 13절에서 이 내용을 그 뒤로 이렇게 옮겨서 연결해도 그 내용의 흐름이나 전개에 무리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런 이제 성서 주석학적인 어떤 판단들, 근데 이게 꼭 그게 정답이고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학자들이 오래 연구하고 계속해서 그 고민하고 그런 역사적인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걸 이제 그쪽으로, 배치를 이거를 그쪽으로 옮겨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처럼 또 줄을 달아놓는 거죠. 이 내용은 뭐, 욥의 말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이쪽에다 배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특히나 구약 성경의 내용들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번역을 이렇게 할때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몇몇 부분에서는 그 내용이 그 단어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이제 모음이 표시가 안돼 있어서 자음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의미의 단어로 읽힐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커리어 커팁이라고 해서 쓰여진 것과 읽는 것이 다른 그 차이에서 오는 어떤 해석의 어떤 다른 점들도 분명히 있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성서 주석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뭘까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은 이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번역은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그런 학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주석학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하고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성경은 교회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맞고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거쳐서 남겨놓은 것이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을 이렇게 편안하게 찬찬히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알고 있으면 또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아는 게 많으면 보이는 것도 많아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상징들이 뭐좀 있는데 다뭐 다루기는 어렵고 몇 가지만 이렇게 보면 26장 5절 이런 데 보면
5절 내용이 그림자들이 몸서리치네 물 밑에서 그 주민들과 함께. 여기서 이 그림자는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저승, 히브리말로 하면 샤올,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이 이제 물 밑에 있다. 땅그물 밑에 있다고. 창세기의 과정들 생각해 보면 물과 땅을 이렇게 분리하고 하느님이 분리하고 하늘 물과 땅그 밑에 물 이렇게 그걸 나눈 게 궁창이고 그땅 밑에 물 땅에 있는 물그 밑에 쉐올 죽은 이들이 가는 이제 저승 우리말로 하면 저승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물 밑이라는 건 바로 그 쉐올을 얘기하는 거고 물 밑에서 있는 그 주민들이라고 하면 이제 죽은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도 그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저승 쉐올에서 이제 기력이 쇠하고 힘이 없어 갖고 꼭 그림자처럼 흐리멍텅 희미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죽은 사람들이죠. 저승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욥은 특히나 욥은 이제 27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무고함을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그 부분입니다. 친구들은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함부로. 근데 욥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난 무고하다. 하느님 계시면 내가 이걸 다 증명해낼 수 있고 하느님이 다 풀어주실 텐데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다 해소가 되고 이제 해결이 되겠지만 욥의 이런 태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욥기 앞에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욥이 무고하다는 거 알고 있죠. 맞아요. 욥은 무고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느님 앞에 오히려 충실하고 성실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편으로 이제 욥의 마음에 그 동조되고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제 28장에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는데 28장 28절에 보면 그러고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네. 보아라 주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며 악을 피함이 슬기다. 지혜가 어디 있을까 한데 주님을 경외함이라 그것이 곧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욥의 태도 역시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무고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하느님이 직접 등장하셔가지고, 다 정리가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주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선보라기의 주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그 비판하는 친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권선징악, 상선벌악. 이 사고 구조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았지라고 하면 욥은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왜 벌을 받아야 돼? 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다 사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또 우리도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하느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상을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 될수 있는지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은근슬쩍 지혜에 대한 이 시편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지혜는 결국 하느님을 경외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그 28장 그 지혜에 대한 찬가가 지혜 찬가가 아주 아름답죠. 앞부분에서는 이제 금과 은, 뭐 보석들을 캐는 인간이 그런 귀한 것들을 보석들을 이제 캐내는 기술들이 있다는 걸 말하지만, 근데 지혜는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결국 그 지혜는 하느님에게 있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네. 오늘은 뭐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들어볼 노래는 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돌아가신 고 유승훈 프란치스코 형제님이 노래 부른 영상을 또 가지고 왔어요. 노래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최순기 바오로 골 노래 지은 글 곡의 노래를 평화방송에서 불렀던 영상으로 만든 노래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누구나 자기 십자가가 크고 무겁고 아프다고 여기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한테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그저 원망하고 피해야 되고 벗어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 자체가 내 십자가가 내 거구나.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함께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를 제일 크다고 여기듯이 나 또한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기에 왜 나만 이렇듯 힘드냐고 때론 주님께 원망하고 십자가 내려놓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도 했지.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달려드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러나 지금 주 예수 달려계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